쏴쏴쏴.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안녕하십니까? 답사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 관자 삼계탕입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요, 컨텐츠 제작 지원을 받았고요, 유료 광고가 포함되어 있는 광고 영상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제품에 대한 정보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CJ에서 진행하는 오프로덕터스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중소기업에 또 좋은 제품을 좀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제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제품에 대한 정보는 주식회사 바다본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관자 삼계탕입니다, 여러분들. 맛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이게 굉장히 간단해요. 그릇에 넣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한 5분, 아니면 이 포장지 해가지고 끓는 물에 10분 끓이시면 조리가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또 간편합니다, 여러분들. 댁에서 해드시기에. 한번 맛을 한번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만 끓여주면 끝입니다. 와우. 정말 간단합니다. 자, 맛있게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은 역시 국물이죠. 와. 아우, 진하네. 자, 먼저 관자 삼계탕인데 관자 맛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쫀득하고 굉장히 맛있고, 관자 잘못하면 좀 비릴 수 있는데 전혀. 야. 여기가 여러분들 보존료나 좀 복합 조미료 그런 거를 좀 일체 사용을 하지 않는데요, 최대한 자연적으로 자연적인 재료만 넣어가지고 관자 삼계탕에 개운하고 푼 맛을 내는데 좀 중점을 많이 뒀다고 하는데, 먹어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국물도 좋고. 여기가 좀 특별한 가공 기술을 쓴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이 삼계탕 닭하고 관자가 굉장히 좀 쫄깃하고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그런 맛이 나요. 닭의 비린내나 이런 거 전혀 뭐 거부감 전혀 없고, 레시피를 좀 개발을 하실 때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세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제 측정을 또 해가지고 맛도 그렇고 영양도 그렇고 밸런스를 참 잘 맞췄대요. 영양가도 좀 굉장히 높게, 몸에도 좋게. 씹는 식감이 쫄깃하고 진짜 맛있습니다. 정말 이제 광고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다른 제품과는 좀 차별화가 된 것 같아요. 진짜 맛이 좋습니다. 자, 가슴살. 여러분, 여기가 멸균 처리를 하실 때 최적의 온도로 처리를 해가지고 이 관자, 이 육수, 여기서 나는 그 이질적인 냄새나 맛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안 나도록 개발을 좀 신경을 많이 쓰셨대요. 그런 또 결과가 또 나온 것 같아요, 맛으로. 여러분, 이 노란 된장, 저희 지역에서는 삼계탕집 맛있는 데 가면은 쌈장을 안 주고 된장을 줘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삼계탕 갖다 드실 때 노란 된장에 고추 같은 거 찍어 드셔보세요. 맛있습니다. 아, 일단 잘해야겠네. 소주 요런 걸로 먹을 게 아니라 쌈쌈주. 자, 어우 향봐. 이거 삼계탕이랑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와사사. 와. 뼈도 부드럽게 잘 씹혀요. 다리뼈 같은 것도. 뼈맛이 기가 막힌데 또. 야, 여기 들어간 거는 대추씨 말고는 버릴 게 없겠는데요? 쌈. 쏴쏴쏴.
김치 싸서 껍질이든 뭐든 김치 위에 싹 올려서 국물이 너무 탁하지도 그렇다고 너무 맑지도 않고 딱딱딱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아, 괜찮다. 살살살. 와, 혹시 그거 기다리신 분 있어요? 탄산주가 사라지는 맛을? 이제 안 하면 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단 한 잔, 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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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산주도 사라뜨려 보겠습니다. 쏴서. 어우, 땀이 싹 나면서, 야, 아, 후. 밑에서 어떤 기운이 지금 싹싹싹싹 샘솟아 오르는데, 와, 와, 대박이다, 이거. 어우, 삼계탕과 전삼주. 아우, 클리어. 다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맛있게 한번 잘 먹어봤습니다. 좀 버릴 게 없네요. 대추씨 말고는 뼈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으스러져가지고, 산삼주랑 이거 딱 같이 먹으니까, 알 수 없는 힘이 알 끝에서부터 해가지고, 슥슥슥슥 올라오는 게, 간 부분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보다 짜게 먹지 않거든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간이 잘 맞았어요. 여기다가 조금 이제 심심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소금을 좀 넣으실 수 있는데, 조금 살짝 밋밋하거나 심심한 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체로 드시기에 굉장히 좋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맛있게 좀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주식회사 바다본에서 나온 관자 삼계탕. 정말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혹시나 마트나 식료품점 가셨을 때 이게 보이시면 한번 사서 드셔보시면 여러분들 절대 후회 안 하실 거라고 장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자, 잘 먹었고요.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장님, 사모님. 진짜요?